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이정선 소장입니다. 아, 여기 어디냐면 저기 용인구 수지구청 김동 음악 교수님 사무실에 또 왔습니다.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 교수님께서 작곡을 하고 아, 또 본인이 작사한 노래 얼쑤아리랑을 부르는 박금주 가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국악 가수 박금주입니다. 네. 아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을 6년 6개월 동안 한 남자를 찾았어요. 끊임없이 찾으셨죠. 네, 근데 참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저 한 명을 찾아달라고 그랬는데 우연에 우연히 만났어요. 그 영상을 찍고 있는 네. 김혜성 이사님께서 네. 소개라기보다는 같이 만났는데 바로 이분이라고 제가 찍었어요. 그래서 우연이었군요. 제가 가사 하나 쓰는데 6년이 걸렸고. 그 가사 올해 곡이 나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동안 여러 명의 남자 가수를 만나봤는데 네. 아닌 거였어요. 네. 그래서 옆에 누구시죠? 인사하세요. 네, 가수 박선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이분이 오늘 이분 때문에 오늘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박선호 가수님이야말로 아까 노래 들어보셨잖아요. 네. 너무 잘 소화하잖아요. 너무 잘 소화. 그래서 우리 교수님 어떻게 제가 정확히 본 것 같죠? 네, 잘 보시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그 여자 가수는 여러 번 초대했지만 남자 가수는 처음으로 데려왔어요.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제 1호. 네, 박선호 가수님 제가 내가 이 국제협상 예술을 하면서 여자 가수를 많이 발굴하고 곡도 두 명이나 주고 많이 발굴을 했는데 뭐 또 여러 남자 가수도 있지만 네. 내가 진짜 이게 남자 가수 대한민국 최고 톱 가수로 만들겠다 결심을 하고 찾기 시작했어요. 박선호 선호하셨군요. 네, 그래서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 가수들이 저하고 네. 1절 2절도 나눠서 부르고 막 노래 대결을 많이 하기를 원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도 그 교수님 네, 그 아마추어하고 뭐 제가 막 아마추어라고 아마추어지 어떻게 보면 동호인? 아 교수의 전문가 여기서 네, 전문가인데 천호곡을 부른 사람인데 어쨌든 가수 본인하고 제3자하고 노래 대결을 하면 절대적으로 가수가 유리하죠. 당연하죠. 그죠? 아니요, 행복하죠. 그리고 또 남자하고 여자가 노래 대결을 하는데 여자 가수 노래를 여자 키로 남자가 부른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또 쉽지가 않죠. 네. 그러면 오늘 그 박금주 가수님의 노래 얼쑤아리랑을 제가 영광입니다. 2절을 나눠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 행복합니다. 노래를 여기서 멘트를 듣겠습니다. 네, 네 소개하십시오. 신나게 노래 불러요.
그동안 한 번도 안 불렀고 듣지도 않아서 그때는 꽤 불렀는데 오늘은 뭐 이게 그 승교에 아주 그 쾌유패 당했습니다. 아닙니다. 아이고 잘하십니다. 잘하시네. 박금주 가수님 노래가 들었어요. 와 제가 이렇게 평을 하자면은 이 노래가 상당히 그 이게 일반 트로트하고 틀려가지고 굉장히 고음도 이게 구강품을 올리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불렀냐면 그 쭉쭉 뻗는 것이지만 지금은 이제 한음 맛을 내고 불리네요. 와 대단하십니다. 우리 박순호 가수께서 박금주 가수 노래 들어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좋아요. 민요풍 트로트. 민요풍 트로트입니다. 네 아주 좋죠. 네 이상으로 그 박금주 가수님의 노래를 저와 나눠서 1절 2절을 나눠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다음에 우리 유가성 가수님 노래. 잠시만요. 네.